어제 더글로리 정주행하는데 제가 보면서 계속 졸았거든요. 중간 부분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재탕을 쳐보려고요. 또. 꼬막장 너무 맛있어가지고 햇바 하나 더 돌려왔습니다. 요즘 꽂힌 콜드브루 커피 헤이즐넛 시럽 한 펌프 바닐라 시럽 두 펌프 넣었는데 존맛입니다. 진짜 고소한데 달달해. 커피 냄새, 커피 냄새, 커피 냄새, 커피 냄새. 오늘 날씨 꼬라지. 지금 컷편집 작업 중인데 43분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목표는 30분 때까지 줄이는 거고 자막이랑 브금 넣고 인트로 작업하고 전체 영상 검수해가지고 문제 없으면은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오늘 안에 다 하고 싶은데 아마 안 되지 싶습니다. 제 영상 자막이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받아 쓰는 대화 자막이랑 상황이랑 행동을 설명하는 그런 자막이 또 하나 있고 날짜나 위치 같은 정보를 기재하는 자막이 있고요. 효과 넣어서 주는 그런 자막까지 해서 네 종류가 되는데 저는 편집할 때 제가 말하는 거 이제 토시 하나 안 빼먹고 자막을 다 넣고 너무 루즈할 때는 말하는 부분부터 썰면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부분은 다 받아 적고 있어요. 배터리 경고창이 뜨면은 노트북 충전도 하고 저도 좀 쉬고 그러거든요. 노트북 충전 좀 할게요. 배고파가지고 아점 시켜 먹으려고요. 밥이 벌써 왔대요. 밥 먹고 영상 편집 마저 할게요. 양념게장 비빔밥을 시켜봤습니다. 아까 43분이었잖아요. 35분, 35초까지 줄였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5분입니다. 아직도 자막 작업 중이고 자막 작업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밥차를 줬는데 안 먹더라고요.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32분 때까지 잘랐습니다. 여기 자잘하게 비어있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자막으로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군데군데 많이 비어있죠? 이거를 다 채워줘야 하는데 지금 제 집중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분위기 전환도 할 겸 브금 작업으로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금 고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여기 밑이 사운드예요. 여기 밑에다가 이제 브금을 낀거 주는 거죠. 밥 다 먹은 강지. 잠깐 강지 기다려. 잠깐 강지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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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게장 비빔밥 시키면서 같이 시킨 대패 삼겹살 열무 비빔밥이거든요. 아침에 배달 온 거라서 좀 많이 굳었습니다. 네 생기자고 걱정했잖아. 그래 너도 말 안 했잖아. 내가 복수하는 거야. 당연히 알았어 그래. 그럼 붙잡아 가지고 친구 다 뺏기고 밥 못 먹겠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큰 일 났어.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그런 한국 많이 들어갔나? 그 얘기는 왜 또 꺼내 이 새끼야. 아유 속상해서 그렇죠. 자막 작업 거의 다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영상 흐름이랑 또 편집 실수한 거 없는지 그런 거를 봐줘야 합니다. 영상 길이는 30분이 나왔는데 30분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을 때보다 자막이 많이 촘촘해졌죠. 제가 밤새는 거를 진짜 못해서 일단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준비해보려고요. 오늘 약속 때문에 어제 그렇게 열심히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 편집 다 했어요. 썸네일까지 다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제목 정하고 시간 정해서 예약 업로드 설정해놓으면 여러분들 피드에 이제 뜰 거예요. 오늘 준비해서 어디 가냐면 오늘 끼리네 집에 놀러가요. 제가 끼리네 집에 놀러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 뭐 읽을지를 정했거든요. 오늘 데일리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큐드로이 티셔츠를 게시했고요. 하울 찍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찍은다. 대가리깡. 이번 주에는 진짜 무조건 찍는다. 이거는 바르셀로나 망고 매장에서 구입한 셔츠고요. 공포의 청청 느낌을 피하려고 여기다 이제 흰티를 길게 빼가지고 배색 들어간 것처럼 나쁘지 않죠? 선택 여지가 없어서 이대로 입고 가야 돼. 이거 말고는 착을 못 잡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죽 자켓을 걸쳐봤어요. 제가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가죽 자켓 산다고 막 알아봤잖아요. 제가 옷장을 뒤져봤는데 구석탱이에 가죽 자켓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가죽 자켓 안 써도 되겠다. 있는 거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여기 단추. 이거 단추 해가지고 지금 단추 파티인데 오늘 이렇게 입고 갈게요. 어? 썸네일 강의인가?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마지셔우드 지퍼백 들고 가고 싶은데 이 가방을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오늘은 무난히로 가려고요. 짠짠. 보테가 베네타 벨트백이고요. 이렇게 낼 수 있는 벨트백인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군형을 안 뚫었거든요. 크로스백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가방까지 좀 푸른 계열로 가지고 가보려고요. 날씨 더 풀리면 이렇게만 입고 다녀도 되겠다. 힘이 안 갈 거야. 힘이 안 간다고. 애들이들 만나면 주려고 들고 다니는 캔디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헐었어요. 이거 주면 안 될 것 같아. 립이랑 쿠션 챙기고 수루비가 너무 울어서 영상을 못 찍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킬게요. 내 거랑 언니 거가 앵글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 나는 미니인가?
그렇고 약간 달라? X가 있고 그냥 미니가 있거든. 근데 X가 좀 상위 모델이고 엄청 이렇게 동그래 보여가지고 좀 어지럽거든.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딱 약간 광각인데 너무 휘지 않은 거야. 난 그 정도를 딱 원하는데? 근데 그게 설정하는 게 있을걸? 화면 비율 뭐 이런 거 여기다 찍어주세요. 네. 좀 더워? 환기 좀 시킬까? 아 근데 나 좀 뛰어가가지고 살짝 창문 시원하게 열리는 것도 너무 좋네. 여기 얼마라고? 내 집이었으면 좋겠지만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기. 도넛 너무 맛있겠다. 이거 살짝 잘라먹어보자. 당연하지. 아니 노티즈 생긴 지 좀 됐는데 아직도 줄 서서 사야 되는 거야. 줄 서서 넣었네? 나는 진짜 이제 좀 빠졌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좀 기다렸거든. 그래서 좀 늦었어. 안 늦었어. 예배님이랑 이거 같이 보여야 돼. 오늘 이거 뉴진스 입었다고요. 뉴진스 최고. 뉴진스 화이팅. 영상 업로드하고 수름이랑 산책 나왔어요. 수름? 맞는다. 수련. 신부 기다려. 신부 커피만 사왔어. 누구랑 카톡해? 아 얘가 니 왜 이렇게 니 니 무섭게 웃는데 왜? 아니야, 아니야. 얘가 바지 예쁘다 해서 핑크 바지도 예쁘다 해서 바지 예쁘다 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니가 너무 어? 왜? 니 좋은데? 못해 난 못해. 뭐야 언제 또 이어 어제도 했겠다. 어제 거
너네 알아? 아마도 우선? 뭐 그냥 요약 보는 거. 듣고 예쁜 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예쁨을 받았었어요. 마사지 해주고 있다. 루이스 플랜이 좀 봤나? 그것도 봤지. 근데 이거는 보다가 하차했어, 피크타임. 근데 우리 피크타임 못 봤냐? 아 근데 이게 더 나을걸? 이걸 봐봐봐. 내가 아이돌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짠! 너무 맛있네. 와, 제가 이걸 샀잖아. 어제 거의 뭐 4만원 주고. 흥얼 할 수 있는 아는 노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사실 결혼식은 신랑 신부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부르는 걸 추천해드려요. 꼭 잘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안 올라가는 건데 엄청 아, 고운 불 같처럼. 오, 굿굿. 이 바지 절에 갈 때 입는 거 이거. 핑크색 어디 입구나 이거. 원래 남자가 핑크예요. 진짜로? 네. 이게 사이즈도 없잖아. 사이즈가 프린지. 프리 프리. 아 맞지. 난 좀 그래도 길잖아. 선생님까지는 커버가 가능한. 선생님 키가 몇이에요? 177. 나이윈. 우와. 맛있겠다. 아, 요거, 내가 먹으세요. 안 내가 먹으세요. 알바하는데 얘들이 이거 다녀왔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서비스라도 좀 챙겨드리는데 가시는 길에 예밍아웃 하셔가지고 뭐 못 챙겨드렸어요. 자주 놀러오세요. 오늘은 해리 내한 콘서트 기념 해리 스타일스 플레이리스트를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가고 싶어요.
아까 사고 나면 뭐 어떻게 사고 막 죽어? 애들처럼? 그럼 조진이 형은? 조진이 막 아픈 건데? 내가? 지금? 지금 어디야? 척 앞으로 가져와서 고개 살짝 왼쪽으로 기울여주시면 길쭉하게 잡히는 근육이 느껴지실 거예요. 머리 뒤쪽에 쏙 들어간 부분 찾으셔서 꾹꾹 눌러주세요. 조금 아플 정도로 하셔도 괜찮아요.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날 때마다 꼭 풀어주세요. 후 내쉬면서 팔꿈치를 천장 그리고 뒤쪽으로 멀리까지 보냅니다. 후 내쉬면서 손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볼게요. 여기서 다시 가슴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손바지를 뒤로 조금만 보내볼게요. 어깨 계속 내려주세요. 목의 모든 면을 느끼면서 천천히 돌려줄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 고개가 뒤로. 어려워. 세금이 너무 무섭네. 메이크업을 진짜 탄탄을 잘 해놔야 돼. 이 사업에 든 돈을 다 그걸로 쳐준단 말이야. 택배비, 포장비, 월세가 나가면 월세도 해주고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다 쳐줘. 그 수경을 끼고 지금 막 귀엽더라고. 그냥 우리 수경? 그 큰 구글 수경? 그런 거? 수영복도 입고 하니까 어떤 컨셉 가지고 찍으면 예쁠까? 삐삐 머리는 별로가? 삐삐 머리 괜찮지? 할 수 있으면. 나 지금 촬영 레퍼런스 찾아야 돼. 이상하게 찍혀서 다시 찍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찍혔어요. 다이소에서 구입한 꼬꼬핀이고요. 요거 두 개로 블랭킷을 달아볼게요. 벽에 여백이 없어서 너무 좀 답답한 느낌도 살짝 들고 아까보다는 조금 덜 답답해 보이죠? 여긴 다 죽어가는 여인 조각 네, 낑겨져 있고요. 아이고,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점심은 멸치 칼국수. 손님 오셔서 마음에 한잔 말아드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났는데 주문이 하나도, 손님이 한 분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노보텔에서 뿌려온 커피티백, 노보텔에서 뿌려온 캐모마일티백 한 잔씩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모르고 창문을 열어놓고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칼칼한 거예요. 오늘 사촌 언니 만나기로 했거든요. 언니가 애기가 있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나 코감기인 것 같은데 괜찮겠냐라고 했는데 언니도 이미 코가 헐었대요. 마음 편히 애기 엄마 만나러 갑니다. 제가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에요. 이번에 바꾼 케이스인데 귀엽죠? 미드 멀리에서 구입했습니다. 갑자기 피부가 한번 싹 뒤집어졌거든요? 건성이라 해야 되나? 얼굴에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특단에 좋지. 엄청 꾸덕한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발라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가라앉았는데 여기 미간 쪽으로 해가지고 이마 쪽으로는 계속 벗겨지더라고요. 뱀이 막 허물벗듯이 여기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제가 안면홍조가 살짝 있는데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기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눈 밑에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화장하면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 점을 좋아하거든요. 마스카라로 제 점을 좀 찍어서 살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잘 보여서 시선 강탈. 오늘은 검정색 아우터에 연청 데님을 입으려고요. 이거는 아웃코머스 라이더 자켓이고 이거는 뮤지엄텍 트위드 자켓이고 이거는 제가 쇼핑몰에서 열심히 팔았던 연청 데님인데 배송 지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흰머리가 난 거예요. 예쁘긴 오지게 예쁜데 배송도 오지게 오래 걸리는. 아우터는 트위드 자켓 입었고요. 연청 데님을 입었는데 제가 스몰 사이즈를 입는데 이 바지는 미디움으로 했거든요. 더 방방하게 좀 힙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한 사이즈 업을 했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파리에서 나온 디올 벨트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촬영한다고 테이프를 발라놔가지고 테이프 떼주고요. 수영은 내가 아직 바빠서 못 갔다. 수영 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배송했어. 내일부터 맞냐고. 그냥 그러던데. 나 좀 검지를 오래 안 돼. 몰라, 나도 이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미치겠네 진짜. 내 보고 월천 버는 사람처럼 빡빡하대 스케줄이. 네가 좀 느려서.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수영도 못함. 수영하려면 아예 밤에 하거나 아예 새벽에 해야 돼. 수영복은 이빠이 사고. 이빠이 안 샀다. 배영도 못 간 거 할라. 배영한다. 나 이제 평영하잖아. 평영하잖아. 진짜 너무 재밌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가랑이도 좋다고 했단 말이야. 진짜 좀 힙하게 애들이 다 뭐라 하더라. 아니 간판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게 힙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우리끼리 별의 별 얘기를 다 했어. 오늘 내일 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있는 거야. 오늘 내일이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한가? 오늘 내일 오늘의 내일 오늘의 내일 느낌으로 네이버에 쳐보니까 거 오늘 내일 샵이 겁나 많은 거야. 아 어렵다 어려워. 다양이가 힙하다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네. 인스타 아이디 뭐 하지? 많이 만들어줘. 장영소냐고. 근데 김희애서 괜찮을까? 이렇게 벌써 떨어진다 야. 그러니까 나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아파트야? 여기 삼성 아파트. 감사합니다. 환승입니다. 다음 방안이 입구입니다.
찍는 거 너무 힘들어. 일로 소라. 야. 오늘은 친구와 생일 파티 날이고요. 저희가 4명이서 친하거든요. 근데 계속 영상에 3명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3명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이 한 친구가 이제 전라도에 있어요. 또 직업이 다 달라서 시간을 맞춰서 만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일이 이제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전라도에서 친구가 먼 길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또 경기도로 가가지고 거리가 더 멀어지거든요. 저희 중에 처음으로 결혼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좀 할 줄 아니까 결혼식에서 그런 영상 많이 띄우잖아요. 영상 편집 같은 거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초등학교 친구거든요. 친하게 지낸 세월은 정말 긴데 사진, 영상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사진을 안 찍는구나. 결혼식까지 반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남겨놓고 이 친구가 스타트 끊고 하면은 한두 명 또 갈 거 아니에요. 다음 친구를 위해서도 또 많이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식 같은 행사를 떠나서 그 할머니 돼서도 들춰볼 수 있게 많이 남겨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크리넥스 코 편한 티슈라고 코 감기 한창 심하게 걸려서 코 닦다가 코가 다 헐어버린 거예요. 코 얼었다고 찡찡거렸는데 애들이 코 편한 티슈 한번 사보라고 올리브영에 판다고 해가지고 샀거든요. 사니까 감기가 나은 거예요. 네, 처방을 났었는데 또 감기 걸려가지고 네,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브리핑 알바 갔다가 친구 생일이기도 하고 넷이 다 모이는 날이어가지고 갯돈에 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텐더 예약해놨거든요. 갯돈 찬스로 한우를 네, 조지고
보려고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놀 거예요. 생일자 릴스 하나 찍고 제가 또 옛날부터 애들한테 나랑 1일스 좀 찍자고 그걸 하다시피 애원한 릴스가 하나 있거든요. 혼자서 못 찍어가지고 여럿이서 찍어야 돼요. 그 릴스를 촬영해보려고 하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 피드 계속 뜨더라고요. 그 릴스입니다. 이거 작년에 파리에서 산 감기약이거든요. 저희가 여행하면서 몸이 막 계속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고 그때 한창 코로나 시국이어서 비행기 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코로나 걸리면 한국에 못 돌아오는 그런 때였어가지고 저희가 진짜 코로나 절대 안 걸릴 거라고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감기약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때 먹고 남았던 프랑스 감기약인데 그게 집에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 잔 탔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밥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카라 브라운 컬러 쓰다가 블랙 컬러로 갈아탔습니다. 이게 진짜 얇아서 마스카라 떡이 안 져가지고 좋더라고요. 한올한올 발라줍니다. 자, 오늘 찍어줄게요. 샤넬 리벤치크? 입에도 바르고 볼따구에도 바르는 제품인데 이렇게 찍어 발라줄게요. 피부에 이거를 깔고 3CE 블러셔를 위에다가 얹어주겠습니다. 제 톤의 찰떡이 립을 못 찾아가지고 립 유모미입니다. 립 유모미. 일단 오늘 바를 립은 재단결인가? 옛날에 광고했었던 클리오 잉크보드 매트 스틱 본방사수 컬러예요. 봄을 맞아서 발라봤습니다. 요새 많이 하는 커트나무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만져보고 있는데 똥손이어가지고 잘 안 돼요. 가장 끝. 머리를 좀 만져볼게요. 머리 한다고 만져봤는데 떡 만졌어요. 오늘의 커피는 아이스 아바라. 시키고 추가로 시키면 되겠다. 튀그럼 오니까 달라지. 튀김 두 개랑 꽃등심 두 개 할까? 그래? 걔네는 안 물어봐도 돼? 일단 그러면 300, 300으로 해주시고요. 계란 300, 꽃등심 300. 네. 여기서 저만 와인 시켜 먹는 사람이 있나? 그쵸. 아, 오늘 지금 2시간 반 잤잖아. 안녕. 야, 수지. 그래서 이제 무조건 네 결혼식 우리 당연히 가는데?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데 참 돈이 중요하다. 원래는 53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짜리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아니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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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러서 옷 갈아입고 수능 챙겨서 다시 친구 집으로 갑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았어. 강아지 또 한 번 놨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한번 넣어볼까? 슬라이딩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엉덩이를 치면서 무! 무! 쉐이! 쉐이! 드롭! 드롭! 세 동작이 이어져. 무! 쉐이! 드롭! 일단 해볼까? 노래가 나오나? 아니 안 나오지. 노래 맞춰서 해야 돼. 아니 그냥 아 그래? 틀어줘 음악을. 니가 틀어야지. 노래를 딴 받아서 하는 거지. 그냥 해주면 안 된다. 어떻게 해? 내가 나오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가 너무 아파. 아니 근데 실수 안 했다는 거 알아. 일단은 이거 넣을게. 아니 근데 동선을 연습해야지. 니네 박자를 알겠어? 원 할 때 원 포즈가 슬라이딩이야. 아 원 원 원 원 이렇게 하는 거 한 컷 찍고 이렇게 하는 거 한 컷 찍고 한 컷씩 따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바퀴 돌면서 한 번 할 때리나 한 바퀴 도는 것까지 돌려. 이걸로 하자! 야, 이걸로. Everyone, it's my birthday! 이거 뭐지? 나랑은 잔이 4개인데? 어, 나도 유자 앱으로. 유자 2개. 아, 이게 내 거야? 어. 우와. 이게 도넛이래. 이게 렌지스래.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그냥 음료수다. 맛있지? 굿. 또 그거랑 다른 맛이야, 루피들. 쫄깃하네. 일로와. 일로와. 닌 진짜 수름이야, 왜 사랑했네. 일로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수일로? 메로라도. 아무도 안 보여. 야, 근데 릴스가 보통이 아니네. 내가 이 망한 걸 나면 안 돼요. 했는데 한 명도 밖에 안 왔는데. 우리 그밖에 안 했는데. 릴스.